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전주 도심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맹꽁이를 포함해서 전북 지역에 사는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을 조사하고 또 이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선호 기자입니다. 산란기를 맞은 맹꽁이들이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도서관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심 내 습지. 10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가 300마리 가까이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 학교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된 곳이거든요. 습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맹꽁이들이 이쪽으로 모여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10년 전부터 자치단체가 환경단체와 함께 빗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장치를 설치해 습지를 만들고 보존에 힘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멸종 위기종들은 어떨까? 현재 전북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모두 103종. 이 가운데 조류가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수달부터 반달 가슴곰까지 다양한 종이 전북 곳곳에 살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서식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멸종 위기 뭐 야생 식물이라든지 야생 동물이라든지 더불어서 같이 환경단체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